자, 조건의 접속사 if하고 unless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빈칸에서 보기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거네요.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free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you were free 할 때 free의 뜻은 한가한이죠. 그 외에 또 무슨 뜻이 있나요? 자유로운. 또 뭐? 그렇죠. 공짜의. 자유로운. 그 다음에 공짜의. 오케이. 그 다음에 sugar free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없는이죠. 설탕이 들어있지 않는. 뭐뭐가 없는. Sugar free. 네, 동사로서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다 라는 뜻도 있겠죠. 이때 한가한일 때 반대말은 바쁜, busy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free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I will always be your friends. 나는 항상 네 친구일 거다. Unless you lie to me도 되겠고, 뭐. Unless you lie to me가 제일 잘 어울리겠네요. Unless you lie to me. Unless you lie to me 해석하면 너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unless 주의해야 될 사항 이유 if you don't lie to me 하고 같은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다. Unless 안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가 거짓말을 한다면이 아니고 거짓말 하지 않. 네가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네 친구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이야. 거짓말만 안 하면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입니까? 오케이. 아, 정직. 'Honesty is the most important'라고 생각하는 친구겠죠. 'Honesty is the best policy.' 'Honesty is the most important'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I'll always be your friend unless you lie to me.' 됐습니까? 'I can't hear you.' 나는 네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Unless you speak more loudly' 하면 되겠죠. 'Unless you speak.' More loudly. Unless you speak more loudly의 뜻은 네가 더 크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if you don't speak more loudly 하고 갔죠. 뭐하고 갔다고요? If you don't speak more loud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have them에서 이게 them이 키를 잡고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m 할 만한 거 들어있는 건 얘밖에 없네요. If you want those pictures죠. If you want those pictures 안만 길어봤자 them이 되고 있죠. 그래서 if you want those pictures. 그래서 만약 네가 저 그림들을 원한다면 you can have them. 너는 저 그림들을 소유할 수 있다. 오케이. 응? 네. 됐습니까? 여기서는 them이 키를 쥐고 있어. 이 중에 뭐 them 할 만한 건 얘밖에 안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we could go to the concert together. 우리가 함께. 자, 얘는 주소가 지금 주소는 뭐예요? 지금 주소는 뭐다? 조건문이라 했습니다. 지금 주소는 조건문인데 얘 주소는 조건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조건문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다? 가정법. 지금 저 구체적으로 가정법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또는 미래 사실이 아니거나 불가능한 걸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응? 오케이.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건 뭘까요? 가정법 과거는 그럼 뭘까요?
물론 뭐 PP가 들어가겠지. 뭐 과정부 과거 완료니까 뭐 head 플러스 PP 뭐 이런 거 들어있겠지. 현재 완료가 아니고 과거 완료니까. 왜냐면 형태를 묻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과정법 과거가 이런 얘기할 때 쓴다고 얘기했어. 과정법 과거는 이름은 과정법 과거인데 현재 또는 미래의 사실이 아니거나 불가능한 일을 얘기할 때 쓴다고 했고요. 그럼 과정법 과거 완료는 뭐겠냐고요. 그렇죠.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 또는 과거에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과정법 과거 완료다. 여기에 could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과정법 과거 완료는 아니고 과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we could got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 과정법이라는 문법을 배우게 될 건데요. 과정법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과정법 문장은 해석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자, we could go to the concert together if you were free일 거고요. 오케이. 과정법 수업할 때 내가 뭔 얘기를 많이 할 거냐. 우리가 언제 함께 콘서트 갈 수 있을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함께 콘서트장 갈 수 있을 텐데. 만약 네가 언제 한가하다면. 네가 현재 또는 미래에 한가하다면. 됐습니까? 자, we could go to the concert만 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We could go. 우리는 함께 콘서트장에 갈 수 있었다 라고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if you were free 라는 이런 표현, 여기에 동사의 과거형이죠. 네. could는 can의 과거형이죠. 네. 이렇게 사용되니까 얘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과정법 과거라고 부르고 어떻게 해석하기를 약속한다? 우리가 현재 또는 미래에 함께 콘서트장 갈 수 있을 텐데 점점점이야.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점점점. 그렇죠? 만약 네가 언제 한가하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한가하다면. 근데 이건 사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 해볼게요. We can't go to the concert together because 그렇죠? You are busy. 오케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뭐 끄덕끄덕인데 뭐 생각해봤어 이거? 진짜로? 니꺼 네 이제 7과 8과 다 넣어놨으니까 7과부터 시작해. 다음 시간에 참 7과 단어 시험 칠 겁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오케이. 맥 빠지게 하는 학원 다녀오셨어요? 자,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초대한다면 누가? 너는 네가 파티에 올 것이니. 너는 파티에 올 거니? Will you come to the party? 만약 내가 너를 초대한다면? If I 너를 발명하는 모양이네요. 몇 학년인데 아직 invite invent입니까? 응? If I invite you, 만약 내가 너를 초대한다면 will you come to the party? 그다음 누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네가 언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현재 또는 미래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컴퓨터를 꺼라. 컴퓨터 끄세요. Turn off the computer. If you don't use it. 그 다음 네가 이 잡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버릴 거야. If를 쓰려니까 칸이 안 맞을 것 같네요. Unless you want this magazine.
I will throw it away. 그래서 throw away의 뜻은 뭐고? 전 뜻이고 이어동사니까 어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 will throw this magazine away. 나는 이 잡지를 버릴 거다. Unless you want this magazine. 매거진을 이상하게 썼네요. 그 다음에 full에 여기에 if you aren't full 까지 일단 해석은 뭐예요? If you aren't full 만약 네가 언제 어떻다면 이거 현재 배부르지 않다면 만약 네가 현재 배부르지 않다면 그럼 여기에 full의 뜻은 배부른이죠? 그럼 반대말은 뭐? hungry죠? 근데 full이 가득 채워진 이란 뜻도 있죠? 수고도 알아둬야 되죠. 뭐뭐로 가득 채워지다. Be full of 같은 말. Be filled with. 그래서 가득 채워진 일 때 반대말은 텅 비어 있는이고요. 텅 비어 있는 empty겠죠. 됐습니까? 가득 채워진 full. 텅 빈 empty. 배부른 full. 배고픈 hungry. 오케이 이거를 도원이한테 물어보기로 했는데 도원이가 늦게 와서 못 물어봤네요. 조세호 왔죠? 오케이 If you aren't full 만약 네가 배가 부르지 않다면 You can have lunch together 우리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칸수로 보아 하이 답은 unless you are full이겠죠. Unless you are full 만약 네가 배가 부르지 않다면 We can have lunch together 그 다음에 Unless I see you tonight I will call you tomorrow 내가 언제 뭐라면 내가 오늘 밤 미래에 너를 보지 않는다면 오늘 밤인 미래 시점에 너를 보지 않는다면 I will call you tomorrow 난 내일 너에게 미래인 내일 너에게 전화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If I don't see you tonight, I will call you tomorrow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네가 돈이 필요하면 내가 좀 빌려줄 수 있다. 내가 바쁘지 않으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돈이 필요하면 이거 돈 종속절 1번 종속절부터 시작할래? 주절부터 시작할래? 첫 번째 1번 풀이 종속절부터 시작할래? 주절부터 시작할래? 응? 네가 쓰는 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종속절부터 시작했는지 주절부터 시작했는지 보고 얘기하면 되겠네. 어? 주절부터 시작할래? 어 시작해봐. 네가 쏟는 If you need Okay. 그래서 맞아요. 네. 예, 주절부터 시작했는 거 맞아요. 종속절부터 시작했는데 주절부터 하면 되는 거 같아. 예, 이게 어떻게 주절부터 시작한 거냐? 어? 네가 주절부터 시작하겠다며. 어? 선생님 잘못 들은 거야? 제대로 들었어? 주절부터 시작하겠다니 왜 답은 종속절부터 시작하냐? 아직 주절 종속절 구분이 안 돼요? 응? 그럼 내가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게 주절이야 이게 종속절이야 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단 얘기입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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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절 종속절 알아요 이제? 응? 아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헷갈릴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어차피 뭐 If you need some money I can 뭐 lend it to you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nd AB 하면 뭔 뜻이었어요? lend AB A에게 B를 빌려주다란 뜻이죠. 수요 동사기 때문에 3형식, 4형식 표현 가능하고 lend AB의 형태로 지금 위에 문장은 I can lend you some 이거는 몇 형식으로 표현한 거지? 4형식 4형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 안만기로 봤자 했을 때는 무조건 몇 형식밖에 안 된다? 3형식밖에 안 된다고 네 동생이 맨날 너한테 노래해주죠. 제가 했는데. 아, 네가 노래했다고? 동생한테? 동생이 안 줄 때 제가 맨날 불든 노래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또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절부터 시작할래? 종속절부터 시작할래? 종속절이요. 그러면? Unless I busy. 저 실패하고 I help you. 오케이. 그래서 언제 도와준대요? 언제 도와준답니까? 그리고 이제 아주 신박한 현상이 일어났죠. 빚이 뜻이 뭔데? 아, unless 어? I am busy. 빚이 뜻이 뭔지 물어봤어요. 빚이야 바쁜이요. 이거 몇 학년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도와줄게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봤었길래 이렇게 답하는 걸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A하고 B하고 둘이 대화하는 거야. A가 뭐라 그랬더니 B가 Unless I'm busy 이렇게 얘기하죠. Can I help me? 내가 나를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이거 뭐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요청. 요청이니까 몇 종 세트? 4종. 그래서 요청할 때 조동사 넣어주는 게 좋겠죠? 네. 또는? 됐습니까? Could, would, will 같은 거 뭐 will이든 would든 can이든 could든 넣어줘야 되겠죠. Unless I'm busy, I will help you. I can help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이외의 접속사 because, as, since입니다. 두 문장에 걸러내 말을 이용해서 한 문장 하라 그랬는데요. science fiction은 fiction이야 non-fiction이야? 어? fiction이야 non-fiction이야? 뭐라고? 아니요. non-fiction이죠. 그쵸? 맞죠? 픽션입니까? 오케이. 당연히 픽션이죠. 사이언스 픽션은 줄여서 어떻게 듣습니까? SF? 사이파이라고도 하죠. 사이파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뭐 사이파이 장르에 해당되는 영화 뭐가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SF 영화. 뭐가 있나요? 스타워즈라든지 뭐 아니면 아이언맨 뭐 이런 것들 사이파이 무비에 속하겠죠. 그쵸? 그 전부 다 실제로 있었던 일 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죠. 그쵸? 픽션이라며. 어? 아 참 논픽션이라며. 어? 실제로 있었던 일 갖고 만들었으니까 니들이 논픽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논픽션이라며 니들 둘이. 아 너 픽션이라고 그랬어? 피시형 말하려고 했는데
뭐? 아,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뭐라고 했냐고, 방금.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한 거니까, 넌픽션이죠? 어? 어? 어이, 거기 국어 안 되나, 학생? 어? 스타워즈 전부 다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로 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다 일어났던 일이니까, 넌픽션이죠? 넌, 내가 그걸 알아오라고 조사를 시킨 거 아닙니까? 조사해보니까 뭐라고 나오던데? 어? 안 나오더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몇 초 만에 찾아볼까? 어? 어? 나오네? 어? 영어 치면 나온다는데. 국민 이야기. 어? 안 나오네요. 어? 그래서 오버슬랩트는 오버슬립의 원형이 오버슬립이고요. 오버슬립은 무슨 뜻이에요? 늦잠 자다겠죠. 오버잇은 과식하다겠죠. 오케이. 그래서 laugh at 무슨 뜻이던가요? 비웃다죠. 같은 말은 make fun of. laugh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웃다죠. laugh하고 laugh at은 다른 뜻이고요. 그 다음에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 문장 I can't eat this anymore 에다가 그 규칙을 적용시키면 I can no eat this I can no eat this. 자, 어쨌든 얘랑 얘랑 합쳐져서 일단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아, 얘는 그냥 버리는 모양이죠. No more가 만들어지겠죠. No more가 문장 속에 들어갈 위치는 누구랑 같은 위치일까요? Animal. Not하고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겠죠. No more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Not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 문장에다가 not과 any를 no로 바꾼 버전으로 바꾸면 I can no more eat this. 난 더 이상 이것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 I can no more eat this. I can't eat this anymore. 그리고 anymore의 뜻은 더 이상. 부정어의 강조라는 강조 문법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게 될 예정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한 문장 해라. I like science fiction. It is very interesting. 뭐 여기다가 비코드 넣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o you like science fiction? 공상과학 영화. 아, 공상과학 영화는 아니네요. 사이파이 무비가 아니니까. 공상과학 왜 좋아해? 공상과학이 매우 재미있기 때문이지. I can't eat this anymore because I have a toothache. 오케이. 그래서 because I have a toothach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y? Why can't you eat this anymore? 너는 왜 이것을 더 이상 못 먹겠니? Why can't you eat this anymore? Why can't you eat this anymore? 뭐라고요? Because I have a toothache. 충치가 있기 때문에, 치통이 있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Sam couldn't arrive on time. Sam이 언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언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과거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As he overslept this morning. 그가 언제 늦잠 잤기 때문에? 과거인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기 때문에 Sam couldn't arrive on time. Okay. As he overslept this morning. I left at Tony. 내가 언제 누구를 뭐 했다? 내가 과거의 토니를 비웃었다. Since he made a funny looking snowman.
그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웃기게 보이는 눈사람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토니가 웃기게 보이는, 웃기게 생긴 하면 되겠네요. Funny looking, 웃기게 생긴 눈사람을 과거에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토니를 비웃었다. 에헤헤, 저게 무슨 눈사람이야, 뭐 이랬는 모양이냐고. 준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케이. 그래서 도원, 이거 표현 주절부터 시작한 거야? 종속절부터 시작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네 마음속에 뭐가 주절이라고 정리해 놓을래요? 응? 뭐가 주절이라고 정리할 겁니까 이제? 네가 뭔가 관찰해서 이제 맞추잖아. 그럼 이제 정리를 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고 다음번에 아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겠구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준비하시고요. Okay, Sue went to the doctor because 그 다음에 Sue는 암만 길어봤자 She겠죠. She have a headach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Sue went to the doctor because she have a headache. 두통이 있기 때문에 진찰받으러 갔다. 됐습니다. 어? 뭐 문제 있어? 완전 헤드 적었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당연히 헤드를 해야 되죠. 당연히 헤드를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병원에 간 동작 과거에 일어났죠. 그러면 뭐 머리 두통이 있는 거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네. 그러면 똑같은 시점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누가 좀 더 왼쪽으로 가야 돼? 두통이 있었던 게 이게 좀 더 왼쪽 가야 되겠죠.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면 이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문장을 표현해 주세요. 알 수 있게요? 어, 명백하게 두통이 이 시점이고 병원에 간 게 이 시점이라는 건 명백하고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꼭꼭 따지는 그거의 규칙에 따라서 표현해 주세요. 거기에 따라서 표현해 주세요.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압니까? 거기에 따라서 표현해 보세요. 그렇죠. Sue went to the doctor because she had a headache.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칙에 맞겠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더라? 과거 완료는 대과거 시점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사에 갔던 시점보다 두통을 알았던 시점이 좀 더 과거임이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게 because she had a headache.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좀 이따 곧 배울 거고 뭐 이 정도면 설명 다 했죠? 그쵸? 여러분 대과거에 대해서는 난 수업 다 해준 거야. 어떨 때 쓰는지도 얘기했고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뭐 플러스 뭐 헤드 플러스 PP. 학생들이 서술형 문제로 이거 출제 많이 되고요. 학생들이 이게 많이 틀리는 이유는 헤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손이 떨려서 못 하겠나 봐요. 헤드 써야 되는 거죠. 얘는 과거 완료를 만드는 규칙이 head 플러스 pp니까 온 거고 얘는 have의 pp형이니까 온 거니까 had a headache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무서워서 어젯밤에 내가 언제 무서워서? 과거에 무서워서 과거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as I was scared I couldn't sleep las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이거 가정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 이걸 가정에서 이거 가정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정에서 가정? 가정을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라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나는 무서워서 어젯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라는 표현을 가정에서, 난 지금 한글 시키는 거지 영어 시키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가정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누구 생각해놨지? 그쵸? 가정이라는 건 뭔가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그러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시간 동안 언제 걸었기 때문에? 과거에 걸었기 때문에 여기 쳐다보고 과거에 걸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피곤했다? 과거에 피곤했었다. 그래서 뭐 과거에 걸었기 때문에 과거에 피곤했었다. 그래서 뭐 since 쓰면 since we walked for three hours we were tired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 낮에 걸어서 지금 밤이 됐는데 밤에 피곤해졌다 하고 싶으면 since we walked during the day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동안 3종 세트. 오케이. 그래서 자, 나는 어제 무서워서 뭐 무서워서 어젯밤 잠을 잘 수 없었다 라는 표현을 가정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말로? 아니 우리말로 하자니까. 계속해서 우리말로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내가 어제 무서웠다면 나는 어제 잘 잘 수 없었을 것이다. 맞아요? 가정했는 거? 뭐 또 자네 생각은? 잠깐만 동원이 생각은?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가정을 해서 얘기한다면? 뭐 말을 잘 안 하고 사나 봐요. 가정을 한다는 게 뭐 어떻게 식으로 얘기하자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무서웠었다면 어젯밤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이다. 자네 생각은? 내가 무섭지 않았다면 나는 어젯밤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이다. 오케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어젯밤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이다. 오케이. 내가 어젯밤에 무섭지 않았으면 잠을 잘 잘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게 가정입니다. 어? 가정이 뭔 소린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호모 사피엔스 아닙니까? 네안데르탈이에요. 어? 가정이라는 건 실제가 아닌 거를 실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가정이죠. 어? 내가 어제 안 무서웠으면 잠을 잘 잘 수 있었을 텐데 점점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정이죠. 어? 오케이. 이래갖고 뭐 가정법 하겠나? 어? 한글로 가정이 안 되는데 영어로 가정법 가르쳐갖고 알아듣겠나? 어? 그럼 이거 우리가 3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에 피곤했다를 가정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3시간 동안 걷지 않았다면 피곤하지 않았을 텐데 점점점. 우리 가정법 할 때 무슨 약속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저러고 있습니다. 머리 벅벅 긁고 앉아갖고 텐데 점점점 하기로 했다고요. 가정법 할 때. 오케이. 우리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워야 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I can read it. 내가 언제 무엇을 뭐다. 내가 언제 무엇을 뭐다? 내가 현재 그것을 읽을 수가 있다. Since I have free time. 내가 언제 뭐 하기 때문에? 언제? 현재 자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I can read it since I have free time. 내가 현재 자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 또는 미래 그것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럼 이거 가정해서 얘기해봐. 성모, 가정에서 얘기해봐. 내가 자유 시간이 없었다면 없었다면, 과거에 없었다면이죠, 그렇죠? 아니요,
나는 책을 아니 그것에 읽을 수 없을 텐데. 오케이. 내가 현재 자율시간이 없다면 나는 현재 또는 미래 그것을 읽을 수가 없을 텐데 점점점이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I couldn't read in만 보면 내가 언제 어쨌다는 얘기 같아? 내가 과거에 그것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뒤에 뭘 붙였냐? If I didn't have free time 붙여놓습니다. 이거 마치 내가 과거에 자유시간이 만약에 없었다면 인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 나는 현재 그것을 읽을 수가 없다. 없을 텐데 내가 만약 언제 뭐 한다면 언제 뭐 한다면 현재 자유시간이 없다면 현재 자유시간이 없다면 현재 또는 미래의 그것을 읽을 수 없을 텐데 얘들 생긴 거 보고 속으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 하는지 누군가는 지금 전신 바짝 차리고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그게 뭐 어쨌다고 이러고 있는 것 같네요. 나중에 가정법 할 때 확 차이가 나겠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drew me there. 그는 언제 뭐 했다? 그는 과거에 나를 거기까지 차를 태워줬었다겠죠? Since, 아 해드네요. As I missed the bus. 내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그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과거에 나를 거기까지 태워줬다. 이것도 가정법 하면 그는 과거에 나를 차로 거기까지 태워주지 않았었을 텐데 만약 내가 과거에 버스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는 게 가정법이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send him a cap. 나는 그에게 모자를 하나 보낼 것이다. Since it's his birthday. 뭐기 때문에? 그의 생일이기 때문에. 언제 그의 생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 현재 그의 생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이 그의 생일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I didn't drink it. 나는 과거에 그것을 마시지 않았었다. Because I wasn't thirsty. 내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목이 마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 왜 언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죠? 이 과의 제목이 뭐라서? 접속사라서. 됐습니까? 그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했다. 그래서 도원 이거 주절부터 표현할래? 종속절부터 표현할래? 주절부터 표현할래? 종속절부터 표현할래? 응? 그럼 뭐 종속절부터 한다고? 그럼 해보세요. 주절부터 하세요. 주절부터. 자, 우리 시간이 한정,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죠. 주절부터 시작해 주세요. 아, 저 주절부터 시작해. 어? 네, 종속절부터. 종속절부터. 어, 빨리 하세요, 그래. 패스드. 패스드. 테스트. 테스트. Because I studied art.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종속절부터 시작한 거 맞나요? 응? 되게 신기한 문장이. 내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럼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주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종속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 내가 이제 너한테 마지막으로 주절과 종속절을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게. 어? 마지막이라 그랬어, 분명히. 다음번에 어떻게 주절, 종속절 구분하는지 물어보면 대답 좀 해줘. 첫 번째 방법. 뭐가 붙어있는 누가다 덩어리다? 접속사가 붙어있는 누가다 덩어리가 무슨 절이다? 종속절이다. 왜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 토막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you pass the test?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 문종의 부속품으로서 한 토막에 불과하죠.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첫 번째 방법 뭐라고? 누가다 앞에 붙어있는, 접속사 붙어있는 덩어리가 종속절이라고요. 두 번째, 여기까지 뜻은 뭔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었단데. 얘 붙이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었기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접속사 뜻으로 바뀌는 부분이 뭐다? 종속절이다. 근데 뭐 양쪽에 다 because를 쓸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게? 음? 이거 언제 중2 될래요? 어? 아니 이건 사실 언제 중1 될래요? I passed the test because I studied hard. 뭐 이렇게 표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걷고 싶었기 때문에 공원에 갔다. 언제 걷고 싶어서? 과거. 과거에 걷고 싶어서 언제 공원에 갔다? 과거. 과거에 갔다. 주절부터 먼저 표현하려면 누가다 그들이 갔었다라는 표현부터 해야 되겠죠. 에즈 쓰라네. 에즈 데이 원티드 투 워크. 에드는 소리 안 납니다. 워크. They went to the park as they wanted to wal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즈에 대해서도 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 so와 so that 구문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두 문장을 so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는데 나 같으면 문제 이렇게 안 낼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이 책을 쓰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이 교재를 만든 사람이었으면 이 교재를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순서를 바꿔놓겠죠. 어떤 거는 그대로 해도 되고 어떤 건 순서를 바꿔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It rained heavily. 언제 뭐다? 과거에 어찌 심하게 비가 내렸다. 그래서 we put up the game. 우리는 그 게임을 뭐 했다? 이거 뭐든가요? 오케이. 그래서 같은 말은 postpone이죠. We postponed the game. It rained heavily, so we postponed the game.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시합을 미룬 게 원인이야? 심하게 비가 내린 게 원인이야? 심하게 비가 내린 게 원인이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다? 게임을 연기하게 되었다. 이 if 속에 뭐 들어있는지는 알겠죠? 그렇죠. 뭐 들어있어요? 디드 들어있죠. 풋풋풋 중에서 2번이죠. 여기에 예, 이어동사입니다. Put it off. 뭐뭐를 입다는 뭐였더라? Put where? 아닌데?
그래, 푸드온 버터는 그렇지 됐습니까? 푸드오프가 아니야. 푸드오프는 니들 교수 1학년 때 푸드오프 만났는데 니들 교과서에 푸드오프 교과서에서 만났었는데 스모크 점퍼를 살 때 푸드오프 같은 말이 extinguish 아 extinguish 맞지 extinguish 그러면서 불을 끄다 어 선생님 불 끄다는 turn off 아닙니까? 그 불 말고 맞아요. 어 화내를 진압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포스트폰은 누구처럼 누구처럼 다 써놨네 누구처럼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뭐뭐 하는 것을 연기하다 할 때 어떻게 한다 postpone doing 뭐뭐 하는 것을 연기하다 postpone doing it rained heavily so we postponed the game Okay. I couldn't sleep at all. 그래서 애도우리 아까 전에 비슷한 거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것도 부정어에 강조할 때 만날 녀석이고요. 애도우리의 뜻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다? 전혀. 나는 무슨 시제에 어찌 뭐 했다? 과거 시제에 전혀 잘 수가 없었다. So, 그래서 I was sleepy this morning.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는 어떤 상태다? 졸린 상태다. 졸린 게 원인이야? 못 잔 게 원인이야? 못 잔 게 원인이죠. 그래서 so 앞에 원인이고 so 뒤에 결과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오케이. 이거를 이제 순서를 바꿔놓고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는데 이제 어떻게 저, 답 써갖고 오는지 바꿔놓으니까 그냥 여기다 so만 막 씁니다. I was very sleepy this morning so I couldn't sleep at all 막 이렇게 써놓고 지가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자빠져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학생 아니죠? 그쵸? 나는 오늘 아침에 매우 졸렸어. 그래서 나는 전혀 못 잤어. 말이 됩니까? 됐습니까? 못 자서 졸린 거죠. 됐습니까? 졸리면 잘 자겠지. 좀 있다가. 됐습니까? Rosa was very surprised. Rosa는 무슨 시제 뭐 했다? 과거 시제 매우 놀랐다. So, 그래서 she didn't say anything for minutes. 그녀는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다. 됐습니까? 아무 말 안 한 게 원인이야? 놀란 게 원인이야? 놀란 게 원인이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몇 분 동안 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만들어라.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뭐 할 거냐면요. 요거 지금 그 상자는 너무 무거워서 나는 그것을 들지 못했다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요. 뭐 이거 그 상자 말고 저 상자라 치자. 그쵸? 오케이. 저 상자는 너무 무거워서 나는 그것을 들지 못했어 라는 얘기 할 건데요. 네. 근데 거의 똑같은 얘기 하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저것은 매우 무거운 상자라서 나는 그것을 들지 못했다 이거 볼 거야. 못했다. 요것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생각해 두세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걸 왜 생각해 둬야 되는지 알겠죠? 그쵸? 맞잖아? 예. 됐습니까? 그치? 눈치챘지? 왜 무거운 게 긍정적인 어떤 여파를 몰고 왔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여파를 몰고 왔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케빈이 너무 늦게 일어나서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다. 케빈 got up. 아, 일단 답부터 써야지. That box was so heavy. That I couldn't lift it. 됐습니까? That box was so heavy that I couldn't lift it. 오케이. 그래서 이 that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상단은 너 매우 무거웠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들 수가 없었다. 대신 뭘 참 좋아하는 녀석이죠? 완벽한 문장. 참 좋아하는 녀석이죠. 됐습니까? 케빈이 언제 너무 늦게 일어나서? 과거요. 그래서 언제 경기에 참가하는 데 실패했다? 과거. 오케이. 그래서 케빈 got up so late. 아, 어찌시니까 so lately 해야 되겠죠. So like that he failed to enter the conte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할 말 있어? 그냥 late라고? 야, 이거 너무 어떤 일어난 거야? 어찌 일어난 거야? 어? 어떤 일어난 거야? 어찌 일어난 거야? 어? 어찌 일어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so late 해야 되겠죠. 뭐 할 때마다 오야. 어? Lately 무슨 뜻이라 그랬고? 어? Lately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최근에란 뜻이라 했고 late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랬잖아. 너 뭐 옥장판 파는 대로 다 사가겠다? 어? 자랑스럽다. 어? Kevin got up so late that he failed to enter the contest.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애완동물들은 매우 영리하다. 그래서 그들이 주인을 구해준다. Some pets are so smart that they save their owners. 그래서 save는 여기서 뭐하다? 구하다죠? Save money는 저축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돌아갔어. That box was so heavy that I couldn't lift it. 저것은 매우 무거운 상자라서 나는 그것을 들지 못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선생님, 뭐 때문에 이거를 해보라고 하는 걸까요? 이 세 명 다 같이 수업, 지난 수업 다 같이 들은 사람이잖아. 뭐 때문에 이걸 해보자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이걸 해보자는 거죠? 서치스랑. 어, 써봐.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배우러 왔는데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어때? 맞는 것 같아? 응? 의견이 다르다면 네 버전 들려주고. 의견이 없는 건 안 됩니다. 틀리는 거는 상관없는데 의견이 없는 게 안 되죠.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자네 버전은? 어, 뭐 다시 좀 리바이즈 할래요? 밑에 게 어. 맞는 것 같다. 밑에 게 맞는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얘 쳐다봤죠? 그쵸? 얘 쳐다봤죠? 이거 언제까지 지적할까요? 어?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어서치. 어서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서처. 뭐 주의 문법이라고요? That was such a heavy box that I couldn't lift it. 이게 똑같은 표현이다.
혹시 so that 부분 말고 such that 부분도 있다고 선생님이 전번에 이거 수업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왜 such that 부분으로 왜 바꿔야 되죠? 저 밑에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이게 안 되나? That was a so heavy box that I couldn't lift it. 이게 왜 안 되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넌 지난 시간에 여기 앉아 있던 사람이잖아. 어? 이거 뭐 설명할 때 뭐랑 셋이 막 비교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그때 혹시 정신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었나요? 어? 뭐시 설명해주면 뭐합니까? 머릿속에 흔적도 없는데. 어? 내가 뭐하고 비교했어요? 어? 뭐하고 페리랑 소랑 서치를 설명하면서 누가 성격이 좋다 그랬어? 응? 뭐 이런 얘기 혹시 소문은 들어봤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무거운 게 긍정적인 여파를 몰고 왔습니까? 부정적인 여파를 몰고 왔습니까? 부정적인 여파를 몰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이런 얘기 왜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왜 하는 거죠? 투투 용법이나 인업투두 용법으로 바꿔서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해보세요. 자, 이거 말 우리가 바꾼 버전 말고요. 네. 오케이. The box was so heavy 이거 가지고. The box was 있는대로 읽지 마시고요. 이건 읽을 필요 없고요. 아 하는 거야? 어. 네. The box. The box was so heavy to. 추추가 아니고 아니 추추로 하나 있었잖아요. 아 그렇지. 뭐. The box was too heavy. 이렇게 하나. Too. I left. 이렇게? 그러면 오늘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뭐.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그때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뒤졌죠 선생님이. 우우우우우 이랬죠 제가. 뭐라고 그래. 아 저는 사실 잠깐만요. 어 그래 뭐 리바인 더 박스 푸든지 아니 내 푸든지 안 좀 더 생각해. 도원이 니 버전은 아니요 푸든지 안 붙여. 뭐 요거 뭐 맞습니까? 맞습니다. 틀렸다. 어 그러면 네 버전. The box was too heavy. 뭐라고? Okay. 시간 무한해서 줄 수는 없죠. 네 버전. 요렇게. 오케이. Okay. 그래서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쿠던트 넣어야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쿠던트가 뭔 제주로 들어가나. 어? 오케이. 여기에 대시 접속사죠. 그렇죠. 대시 접속사죠. 대시 접속사죠. 아닙니까? 대시 접속사 아닙니까? 대시 접속사예요. 접속사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주어동사 두 개 있죠. 무거운 놈하고 들 수 없었던 놈하고 같아달라.
무거웠던 주어랑 들 수 없었던 주어가 같냐고 다르냐고. 같아요. 아, 그쵸. 그쵸. 내가 무거웠고 내가 못 들었죠. 아, 달라. 아, 여기 찾았다. 너는 왜 내가 설명하는 차례에 끼어드니? 말하라 그럴 땐 조용히 있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찾아보다 다음 여기 적어야 될 거 같아. 다음 페이지에 적어. 그 상자는 과거 시제 너무 무거웠었다. The box was too heavy. 아, for me. 누구로서는 for me, for me. 야, 백인이야. 아, 나 지금 왔어. 뭐 하기에? 내가 이 잇은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저 박스요. 이거라고. 이거. 어? 내가 왜 이 잇은 뭐를 안만 길어봤자 했는지 왜 물어봤어? 응? 어? 얘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했는지 왜 물어봤어요? 왜 물어본 거예요? 이 잇은 뭐 대신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더 박스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라며. 어? 이거 뭐를 안 만길어봤자 한지 우리가 왜 확인하냐고요? 어? 왜 확인한다 그랬습니까? 왜 확인하고 나서 왜 지운다 했습니까? 이거 몇 개 문장이야? 한 개 문장. 한 개 문장에 어? 더 박스 두 번 나오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네. 안 된다고 했죠? 네. 뭐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이게 투투영법 소대꿈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100점 방지용 문제로 맨날 나오는 겁니다. 뭐 그냥 여기에 it 있다고 똑같이 아 나 투투용법 알아 그러면서 여기다가 다 잘했어. 막 의미상의 주어도 막 기깔나게 써놨어. for me 까지 썼어. of me 안하고 for me 내가 너무 무거웠던 게 아니잖아. 어? I was too heavy 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of me가 아니고 for me야 해놓고 끝에다가 이거 띡 써가지고 틀릴 겁니까? 다 맞춰놓고 이거 써가지고 그럼 니들 어떻게 이거를 어? 할 건데? 어? 어떻게 안 틀릴 건데? 뭐 계속 얘기해줘야죠. 그럼 언젠간 생각나겠지. 한 3년 뒤에는. 예?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또 해보면 되겠지 뭐.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게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 했는데 커스터머는 무슨 뜻인가요? 커스텀 이 습관이겠지. 커스텀은 손님 아니었어? 아니었나? 커스터머 고객이죠. 손님. 아, 맞았네. 그 다음에 문라이트의 반대말은 도헌 뭐디? 어? 뭐라고? 네네. 문라이트의 반대말은 뭐예요? 뭐? 안 조사해 왔어요? 문라이트 달빛이란 말하겠는데. 어. 그러니까 반대말은 당연히 뭐겠고? 선라이트겠고. 그래서 브라이트의 반대말은 뭐겠다? 다크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뭐 다 됐네. The clerk is very kind. 그 점원은 매우 친절합니다. Every customer likes her. 모든 고객들은 그녀를 좋아합니다. 점원이 여자인 모양이죠. The clerk is very kind. So every customer likes her. 그래서 모든 고객들은 그녀를 좋아한다. The clerk is so kind. 매우 친절해요. 그래서 that every customer likes her. 오케이. 그래서 친절한 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생각 좀 해주세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We didn't need a flashlight. 우리는 프레쉬가 과거 시제 필요가 없었다. 과거 시제라고 내가 체크하는 것도 여러분도 좀 이런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거의 문법이 뭐라고? 접속사. The moonlight was very bright. 달빛이 과거 시제 매우 밝았다. We didn't need a flashlight, so the moonlight was very bright. 이러는 순간 틀리겠죠. 됐습니까? 그렇잖아. 말이 되냐, 이 수고를 써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프레쉬가 필요 없었다. 달빛이 매우 밝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빛이 밝았던 게 결과죠?
Because 뒤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 됐습니까? 여기다 so 쓴 사람들은 제발 반성 좀 하세요. 도어디 뭐 썼어? 이번에 네. 그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 선생님이 너무 빠른가요? 네. The moonlight was so bright. 달빛이 매우 밝았다. That. 그래서 We didn't need a flashlight. 우리는 플래시가 필요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클러크가 카인드한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네. 아, 그래 도원아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은 표현 뭐? 던질게 받아. 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two likes two likes 그래 two I 활 빼요 아 요거 빼버린다 이렇게 오케이 어 자네 버전 너 two 써도 몰라 이게 부정 아닌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치 쓰는 거. 더 아, 저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조금. 이렇게 네 버전 오케이 헐 뭐를 한번 길어봤자 한 거야 몇 문장이야 이거 왜 한 문장이야 내가 시켜서 그렇죠 접속사가 없죠 여기는 됐습니까? 에브리바디는 왜 튀어나오게 됐습니까? 다른 걸 봤다. 뭘 봤지? 투투 용법을 왜 썼습니까? 애초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이제 하려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할 때. 자, 그 클라크 그 점원이 친절했던 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긍정적인 여파를 몰고 왔는지 부정적인 여파를 몰고 왔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나요? 너무
친절한 거죠. 막 따라다니면서 막 이거 설명 막 하고 귀찮게 막 그러면 그렇죠. 그런 그 정도로 친절한 거죠. 그렇죠? 막 귀찮게 막 따라다니면서 막 아우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어 오늘 머리 스타일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막 묻지도 않는 막 뭐 대답 막 하고 막 그런 모양이죠. 아닙니까? 어 무슨 뭐 수학 공식품입니까? 어 뭐 했다 하면 투투 용법이야? 어 수학 여기 수학 교실이야? 어 소대 꾸무는 투투 용법으로 뭐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공식 가르쳐 주는 데예요? 어? 말하는데 말 배우는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어? 거기에는 이런 규칙들이 있고 우리말에는 없는 규칙인데 영어에는 이런 규칙이 있다. 너는 뭐 해당 안 되는 모양이죠. 대충 들어도 되는 모양이죠. 어? 근데 저기 enough 숫자는 거였어요. 응? enough 꼴이에요. 그 점은 충분히 친절하다. 누가 뭐 하기에 모든 고객이 좋아하기에 어, 뭐 네가 얘기해봐. 어. 그래서 뭐 왜 투투용 enough to do 용법이라고 배웠는데 왜 enough for 용법으로 바뀌었나 용법이?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의미상의 주어. 어? 친절한 사람하고 친절한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 같아달라. 어? 친절한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 같아달라. 니들 이 정도까지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가 어디까지 내가 가르쳐줘야 될지 그 끝을 모르겠다. 어? 아까 전에 어? 응? 무거웠던 애하고 못 든 애하고 같아달라. 어? 이거 왜 확인했어? 어?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 접속사 that을 기준으로 앞에 주어는 the box였고 the box was so heavy that I couldn't lift it. 못 들어야 되는 I라서 그래서 얘가 문법상 주어가 될 수는 없으니까 접속사 사용 안 됐으니까 that I 이런 식으로 못 오고 for me 이렇게 바뀌는 거 의미상의 주어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잖아. 친절한 사람은 정원이고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뭐야 이거 에브리바디 뭐야 모든 고객인데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to 부정사 앞에다가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뭐 의미상의 주어는 뭐 그냥 장식으로 배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언제 서둘러서 그들은 언제 서둘러서 과거에 서둘러서 그래서 누가 그들이 언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과거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거고요. 수미는 언제 매우 예뻐서 현재 매우 예뻐서 모든 소년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게 예쁜 게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 서둘렀던 게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표현하는 방법은 뭐 답은 무지하게 뭐 이게 뭐 한 100문장도 쓸 수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이과 이 포커스의 제목이 뭐니까? 중에 포커스의 제목이 뭐니까? So, what, so that에 대한 얘기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하면 뭐 일단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겠죠. Because they hurried 써도 되는데 얘는 지나간 거고 they hurried so they could arrive on time 뭐죠 정도 하면 되겠네요. They hurried so they could arrive on time. 뭐 이건 안 돼요 없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미 이렇게 쓰면 되겠고 수미 is so pretty that every boys 뭐 어디까지 내가 가르쳐줘야 되니
Every book's money도 해야 돼? 어? Every book's money도 해야 돼? Every book's money도 해야 되겠네. 어, every book's money 중에 뭐가 맞는데? Every book. 어, 근데 무슨 every boys인데? 어, 별거 아니죠, 그쵸? 똑같은 얘기 몇 번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예쁜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어, 그러면 이번엔 네가 해줘. 뭐뭐 enough pretty구나 뭐. 끝. 네. 오케이. 아, 네. 이렇게. 네 버전. 그렇죠.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충분한 예쁜이야. 충분히 예쁜이야. 오케이. Enough fast예요? Fast enough예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를 16번씩 해드려야 되는 사람인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16번씩 해드릴게요. 뭐 24번이라고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어? 문제는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 안 돼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 뭐 그래갖고 뭔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대 반갑죠? 그쵸? 그래서 he's not that popular 해석은 뭐예요? 잠깐만 쟤한테 시켰어. he's not that popular의 뜻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수 몇 번째 대시다? 2번 대시입니다. 그래서 he's not that popular가 무슨 뜻이라고요? 야,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어? 유명하지. 응. 아, famous였구나 이게. 선생님 눈이 안 좋아갖고 popular로 보였네. 그렇죠, 이게 famous구나. 그렇지? 선생님 눈이 나빠갖고 popular로 보이네. 그렇지? 아, 그래, 그 유명하지 뭐. 응?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도훈아. 어, 네가 선생님 여기 앉아 있고 있잖아. 방금 전에 누가 이렇게 답을 했어. 어? 어? 그래갖고 내가 맞다 그랬어. 어? 조사를 해왔니? 이 대신 뭐 하는 대신지? 에이, 모르겠다. 뭐, 지 인생 지가 살겠지. It's not that cold. 이런 뜻 대시라 했고. 풍사는 뭐라 했습니까? 이때 대신. 부사겠죠, 당연히. 누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So나 very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e's not so popular. He's not that popular. He's not very popular. 그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다. 오케이, 그럼 두 문장 합치면 합쳐보라는데 He's a good actor. 그는 훌륭한 배우다. He's not that popular. 그는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진 않다. Although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이지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배우이지만 그렇게까지 인기는 없다예요. 그렇게까지 인기는 없지만 훌륭한 배우이다가 어울려요. 그렇죠. 그는 훌륭한 배우 이 다에 다짜 떼버리고 그는 훌륭한 배우이지만 그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다. 이게 어울리겠죠. 그는 훌륭한 배우이지만 그렇게 인기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지는 않아. 이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되겠다? He is not that popular. 그렇죠. 심표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Though he is a good actor, he is not that popular. 그는 비록 훌륭한 배우긴 하지만 그는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다. 하고 똑같은 말을 나는 여기에다가 뭐 쓰는 거 꼴도 보기 싫다면 어떻게 해도 똑같은 뜻이라고요. He is a good actor, but he is not that popular. 그렇죠. He is a good actor. 그는 훌륭한 배우입니다. But 그러나 he is not that popular. 그러나 그는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해도 똑같은 얘기다. 훌륭한 배우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는 인기가 있는 게 자연스러워, 인기가 없는 게 자연스러워. 인기가 있는 게 자연스러워. 근데 의외의 일이 났을 때 사용하는 접속사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양보의 접속사라 하고 뜻은 뭐뭐이지만. 됐습니까? 훌륭한 배우이지만 그런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지는 않다. 됐습니까? The package was sent by express. 그래서 여기 이 문장 속에서 express의 뜻은 뭐라고요? 나타내다. 그럼 by express 하면 나타내다에 의하여겠습니까? 경험 아니에요. 아, experience로 보인다. 아, 이거 찾아보지도 않고 experience로 생각해버렸다. 이 문장 속에서 익스프레스의 뜻은 특급, 특송. 빠른 우편. 더 패키지 워드 센트.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다뤘습니까? 수동태라고 배웠죠. 그 소포가 발송되어졌다. 샌드는 보내단데 보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소포가 보내졌다. 특별히 빠른 우편으로 by express. It would be late. 그는 뭐 할 것이다? 늦을 것이다. 그러면 다짜 떼버리고 지만 붙는 건 어떻게 어울려? 보내졌지만. 이분 입술이래요? Even if the package was sent by express, 비록 그 소포는 특송으로 발송되었지만, it 쉼표, it would be late. 그것은 늦어질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even if 안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뭐라 그랬길래? The package was sent by express, but it would be late. 오케이. 그 다음에 I didn't put much pepper in the soup. 내가 언제 다 과거에 많은 고추를 또는 후추를 그 수프 또는 국에다가 넣지 않았었다. Jack said it was spicy. 잭은 그것이 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 다짜 떼버리고 지만 붙을 거 말했지만 넣지 않았다야 넣지 않았지만 맵다 말했다야. 그래서 여기다가 although를 쓰면 되겠죠. Although I didn't put much pepper in the soup, Jack said it was spicy. 그래서 여기 생략된 거 어디에 뭐가 생략됐죠?
어디에 뭐가 생략됐나요? 이거 내가 이거 방금 쓴 거죠, 이거. 그쵸? 이거 줄, 밑줄 긋고 생략이라고 했는 거 방금 쓴 거죠? 그럼요. 언제 쓴 건데? 지난번 수업 시간에 썼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몇 월 며칠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마? 어? 근데, 조사는 해왔나요? 고민은 해봤나요? 어? 고민해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있습니까? It은 그러면 뭐 대신 왔다? The soup was spicy.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됐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인데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새로운 기술인데? 뭐 물어보면 기침하는 거? 나도 써먹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것만은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거죠? 너 이 수업 시간에 여기 나랑 같이 앉아있는 거 맞니? 어? 맞아요? 몸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정신은 저기 뭐 그 뭐야 그 에버랜드나 뭐 이런 데 가 있는 거 아니야? 푸바오랑 같이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정신은? 어? 그래서 겉만드는 대신 문장에 접속사를 끌고 접속사 자리에 접속사 절을 끌고 있으면 목적어로 사용된 that은 생략할 수 있겠죠. 비록 언제 비가 많이 왔지만 과거에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는 언제 휴가를 즐겼다? 과거에 휴가를 즐겼다. 그래서 뭐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it rained 해야 되겠죠. Though it rained a lot, we enjoyed our vacation. 그래서 좀 이따 a lo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두 가지 뭐 하나는 h로 시작하죠. 하나는 m으로 시작하죠. 그치? 맞죠? 오케이, 수지는 언제 키가 작지만 오케이, 휴지에 대한 팩트니까 현재 시제 표현이겠죠. 언제 농구 잘한다? 현재 잘한다. 수지 is good at basketball, though she is short. 그럼 되겠죠. 수지 is good at basketball, though she is short. 얘 발음을 왜 이렇게 못합니까? 혀를 살짝 물고 the, she is short. 그 다음에 민지는 언제 캐나다에 5년 살았다? 과거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는 건가요? 과거에 어떤 시점 살고 현재는 살지 않는 건가요? 현재는 안 산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불구하고 그녀는 영어를 잘 못한다. 그래서 민지 M-I-N-J-I 하면 되겠죠. 민지 lived where? In Canada. How long? For five years, she can't speak English well. 언제 살았는데? 과거에 살았는데 언제 영어 못해? 현재 못할 수 있습니까? 네.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H로 시작하면 뭐가 있죠? However죠, 그쵸. Rained, however 하고 같은 말이죠. 많이. 그 다음에 M으로 시작한 같은 말은 뭐가 있죠? Many? 와, 진짜 수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내가 진짜. 뭐 however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고 진짜 와 조패까? 어? 에이 뭐 있지? 멋지? 더 it rained much. So it rained heavily. So it rained hard. We enjoyed our vacation. 네,
모르겠다. 그냥 수업만 해. 예? 아, 그래요? 그럼 뭐 she is not 털? 아, 두카나라고? 알았어. 에휴, 귀찮아 죽겠네. 아, 이분이 그 별 거 가지고 다 간수를 만들어놨네. Though Minji lived in Canada for 5 years, she can speak English well.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어라. They look different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달라 보인다. 그러면 though they are twins 하면 되겠죠. Though they are twins의 뜻은 도건 뭐죠? 그들이 쌍둥이일지라도 그들은 달라 보인다. 뭐 같은 얘기죠 뭐. 그들이 쌍둥이지만 그들은 달라 보인다. 쌍둥이일지라도 달라 보인다. 쌍둥이 비록 그들이 쌍둥이지만 달라 보인다. 뭐 또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한글로 한 글자 한 글자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Even if I hated carrots, I ate them 하면 되겠죠. 예, 성모 Even if I hated carrots, I ate them의 뜻은? 시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시. 나는 당근을 싫어했지만 그것들을 먹었다. 그 다음에 Even though the news was true, they did not believe it. 의 뜻은 도움 뭐예요? 네. 그래서 비록 그 뉴스는 그 소식이 뭐였지만 진실이었지만 그들은 그 뉴스를 믿지 않았다. 사실이었으면 자연스러운 건 믿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사실이면. 근데 믿지 않았다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양보의 접속사다. Even though the news was true, they did not believe it. Okay. 그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는 소설을 쓴다. 그들은 가난할지라도 그들은 행복하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갈로 여기 땡땡땡땡 그 없는 그는 없는 그들은 쓴 이유가 이과의 제목이 뭐라서 나서 주어 동사가 두 번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나 주절부터 시작할래 종속절부터 시작할래? 공소절부터 시작해보세요. 너 써온 거 있을 거 아니야. 숙제 안 했어 설마? 응? 숙제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는 약간 영화. 영화도 보고. 아 왜 저기 떠왔어? 뭐 어쨌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봐. 더
뭐 이 정도 표현하면 되겠죠. Though he is blind, he writes novels. 뭐 또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Though he is blind, he writes novels. 뭐 he writes novels 대신에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He is a novelist. 뭐 이런 표현도 똑같은 표현이겠죠. Though he is blind, he is a novelis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언제 가난할지라도 현재 가난할지라도 언제 행복하다? 현재요. 오케이. 그래서 뭐 even though they are poor, they are happy. 뭐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다. 진짜 저렇게 해야 돼요. Even though they are not rich, they are happy. Okay. Even though they are not rich, they are happy. 어, not rich, rich의 스펠링은 알겠지 설마. 됐습니까? 도달하다 쓰십니까? 도달하다 도착하답니까? 빨리 중2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언제까지 뭐 달래주고 얼러주고 뭐 이래서 뭐 중2 될 겁니까? 이제 좀 패까요? 어? 충격요법이 좀 필요한 건가요? 관람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my father takes both milk and sugar in his coffee. 아버지께서는 넣는다. 우유랑 설탕 둘 다 커피에다가. 됐습니까? I want either the shirt or the pants. 오케이. 그래서 도원 이 문장 해석하면 넌 둘 중 하나를 원한다. Either A or B. Bat is intelligent. 오케이. 이거 어떻게 읽으라 했더라? 그 느낌 살려서 성모 읽어주세요. 3번이요. 예. 3번이요? 예. Bat is intelligent 강조 as well as 그러면 해석하면 돈 뭐겠냐? 여기도 몰라서 안 해왔어요. 오케이. 민준 해석하면 뭐냐? 인텔리전트 안 찾아왔냐? 그 지능 아닌데. 아 찾았네. 현명하다. 현명하다. 똑똑하. 웃기뿐만 아니라 현명하다. 도헌 맞아? 해석한 거야? 틀렸어? 그러면 웃길뿐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한다. 오케이. 그럼 같은 얘기 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둘 다. 예, 똑똑하다고 한 게 좀 더 맞는 표현이죠. 매트는, 그리고 이게 매트가 웃기다는 거를 강조해서 전달하는 거야? 똑똑하다는 걸 강조해서 전달하는 거야? 똑똑하다는 걸 강조해. 다른 표현 방법이 있지? 어떻게 표현할 수? 매트 is not only funny but also intelligent. 맞아? 뭐라 그랬는데?
울소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것도 잘 표현했네요. 됐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울소는 생략할 수가 있다. Not only A, but also but B. 오케이. 그 다음에 Not only red, but also green. Looks good on you. 오케이. 그래서 이거 도우나 해석하면 뭐겠니? Not only red, but also but green. Looks good on you. 빨간색이 아닌 초록색은 빨간색이 아닌 초록색을 보는 것은 너한테 좋다? 오케이, 맞아요? 네. 뭐라 그랬는데? 빨간색을 보는 것은 초록색을 보는 뭐라 했지?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라고 했지? 저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맞아요. 계속 그렇죠. 그 뜻이죠. 그쵸? 응. 무슨 뜻인데? 빨간색뿐만 아니라 초록색도 나한테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보인다? 오케이. 빨간색뿐만 아니라 초록색도 너에게는 잘 어울린다. Not only red, but also green looks good on you. 오케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냐고요?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이 너에게 잘 어울려도 이런 뜻이겠죠. 네. 여기에서 not only A but also B에서는 여기에 있는 also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나중에 또 시간 지나고 나면 선생님 여기 also 없으니까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기는 애들 나타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B. 빈칸에 알맞은 말을 포기해서 골라서 상관접속사를 이용해서 써라. Unless not only sings well, but also dances perfectly. 아이고. Okay. 도원이가 해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 김도원. 아니에요. 좀 이따 해서 배달한 거예요. 2번 문제 풀어주세요. This soup is not delicious. Delicious. Noon, 뭐. 다른 사람들은 하루가 24시간인데 너는 하루가 16시간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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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도 똑같이 24시간이야? 근데 시간이 늘 부족해? 어? 모르겠다. This soup is not delicious but warm enough. 해석은 좀 이따가 백민준이 해주시고요. Okay, I don't have either time or money. 해석은 성모가 해주세요. 예. 1번. 어, 해석. 저요? 예. 알렉산더. 노래도 노래만 잘할 뿐만 아니라 춤도 잘 춘다. 네, perfectly는 아무 뜻이 없는 단어인가요? 나 춤도 완벽하게 잘 춘다.
알렉스는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춤까지도 춘다. 그래서 뭘 잘한다는 거 강조해서 선언하고 있습니까? 춤 잘한다. 술을 좀 더 강조하는데 그럼 노래는 잘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잘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민준.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면 좀 어색하지 않나요? 좀 다듬어 줄 생각 없나요? 그 스프는 맛은 없고 충분합니다. 오케이, 이 스프는 맛은 없지만 충분히 따뜻하다. 맞습니까? 맛은 없지만 추울 때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녹이는 데는 쓸만한 쓸모가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해석. 그러면 둘 중 하나는 갖고 있는데 하나는 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오케이,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오케이.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걸요. 그냥 듣고 넘기니까 이런 게 안 보이죠. Not either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 내가? Not either. 둘 다 아닌 니더 아닌가? 나 니더는 뭐랑 똑같다? 니더라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은 뭐다? I have neither time nor money라고요. 어? 난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네가 말한 대로 둘 중 하나는 갖고 있다는 표현 해보세요. I have neither time nor money. 그렇게 해야지 둘 중 하나는 갖고 있다는 표현이겠지. 네. Not either는 neither라고 했습니다. 그럼 둘 다 안 갖고 있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거 만나면 안 틀릴 거죠? 네. 진짜죠? 네. 그 말을 몇 번 듣는지 모르겠다. Neither you nor Anne was late for class. 네. 해석은 돈. 그 다음에 both math and science they are good for your future. 그래서 수학과 과학 둘 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이롭다. both A and B는 암암기로보다 they 취급하셔야 되겠고요. He speaks neither French nor English 하든지 아니면 or를 그냥 두고 싶다면 neither 대신에 either를 쓰셔야 되는데 물론 전달되는 의미는 달라진다. 오케이, neither를 분해하면 뭐가 되지?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he doesn't speak either French or English고요. 뭐 어쨌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뭐다라고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 건 확실하다. 프랑스어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건 확실하다. 오케이, 메리는 음악과 춤 둘 다 좋아한다. 누가 더? 메리 likes. 동그라미 몇 개? 동그라미 몇 개? both music and dance. music and dancing이 좋겠습니다. 아, Mary likes both music and dancing. 뭐 댄스 한다고 틀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캔디는 정직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기도 하다는 것은 캔디는 정직해요? 네. 친절해요? 네. 근데 어떻다는 걸 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걸 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앞부분을 세게 읽는 버전으로 만들어줘.
앞부분을 세게 읽는 버전으로 해줘. Candy is kind. As well as honesty야, honest야. 형용사 울자리죠. Candy is kind as well as honest. 해도 되고 그럼 모두 해도 된다. Candy is not only kind but also hone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요. But 아니요. 뭐야? Candy is not only honest, but also kind. Candy is not only honest, but also kind. 해야 되겠죠. 그치? 뭐 너는 따로 시간이 있어서 이걸 따로 복습하고 따로 다시 다 익힐 거야? 어? 어? 따로 시간이 있어서 따로 다시 익힐 거야? 어? 숙제하고 또 수업하고 문제 풀고 할 때 다 끝내면 안 돼? 응? 너나? 네. 응? 그러면 안 될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풀이 했는 거 워크북 푸는 거 숙제인 건 아시죠? 복습하면 당연히 어디가 자동으로 숙제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아시죠? 숙제 제발 좀 해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